르코르뷔지에가 주장한 도시계획의 4원칙이 있어요. 이건 패트릭 게데스님께서 3원칙, 도시활동의 3대 요소, 생활생산률이랑 이 세 가지를 주장했는데 르코르뷔지에 선생님은 거기다가 교통도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어요. 왜 그랬냐면 이 도시의 중심지구의 과밀을 해소하려면 교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고요. 너무 몰려 살게 되니까. 그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단독주택지를 막 만들게 되면 땅이 부족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니까 거주 밀도 자체를 높여야 된다 해서 그분이 만든 게 아파트예요. 네. 최초의 아파트가 그분이 만든 거예요. 이 르코르뷔지가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. 예술의 전당 같은 데서 이런 르코르뷔지의 건축 전시전 뭐 이런 거 하거든요. 저도 한번 가봤는데 아주 이 눈으로 다볼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. 그래서 르코르뷔지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잘알수 있게 되었습니다. 한번 기회 되면 한 번씩 가보십시오. 네. 아무튼 그런 우리 도시계획 홍 교통에서도 다그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보시고. 그다음에 교통기관을 도시에 집중시켜서 교통수단을 늘려야 되고 또 수목면적을 넓혀서 충분한 공지와 공원을 확보해야 된다. 이제 이런 것들이 거주밀도를 높여야 이런 것도 확보를 할수 있겠죠. 이게 르코르뷔지가 주장했던 도시계획의 4원칙, 생활, 생산, 위락의 교통도 포함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.